초보 운전인데 쳐봐도 쳐봐도 쳐보래. 근데 직진밖에 못한대. 그런데 매일 지각한대. 아, 직진만 했어. 그러니까 깜빡이 켜고 못 들어가니까. 못 우리 쳐보 때 생각나? 아우, 세상에. 도현이가 몇 년생이야? 저는 85년생이요. 85. 네. 내가 83년 면허야. 아, 진짜. 야, 언니가 우리 중에 1등이지. 면허가 83이야? 면허가 83이야. 하정이랑 나 때만 해도 차가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. 네. 지금은 너무 많아진 거야. 언니, 언니 그때는 포장도로가 많지 않지 않았어요? 아니야, 그때도. 야, 아니야. 다 흙길 다녔니? 야. 야. 아니야. 다 흙길 다녔니? 야. 어떤 사람은 때때로 말도 타고 다녔다. 그지? 하정은이 차가 많아. 언니가 원하는 옆에서 말이 막. 이렇게 같이 갔어? 1년에 한 번씩 임금님이 행차하셨고. 아, 그러면 안양 쪽으로 빠져서 가셔야 된다고. 근데 또 거기서 자존심에, 아니, 저는 안양 가는 게 아니라 인천 간다고. 안양 쪽으로 가셔야 인천을 가신다고. 그래서 그 정도로 못 하나. 저는 안양이 아니라 인천이라고. 그 정도로 강으로 주행도 못 하는데. 아니, 근데 요즘 뒤에다가 문구 같은 거 재치있게 쓰잖아. 그렇죠. 아, 맞아. 초보운전 같은 거. 웬만한 사람들은 딱 잘하면 뭐라고 안 하고, 빵빵 안 하고 좀 해주거든. 알아서 해주세요. 그러니까 뒤에 좀 재치있게. 그래. 그런 거 있어. 저 때문에 많이 불편하시죠? 전 더 죽겠어요. 뭐 이런 거 그냥 귀엽지. 귀엽잖아. 아니, 요즘에는 인형 같은 거 이렇게 붙여놔. 그래. 그래, 나는 내가 생각을 한 거야. 내 저 조카한테 한번 알려줄 건데 뒤에다가 옛날에 실내화를 이렇게 실내화를 붙여줬어. 실내화. 실내포신 그 실내화를. 뭐냐면 그냥 발음대로 읽으면 실내합니다. 이거는 실내합니다. 뒤에다가 재치 있게 뭐를 하나 쓴 다음에 그럼 늘 이 초보 운전들은 늘 죄송해, 미안해. 그래, 뭐 잘못을 안 했는데도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고개가 너무 수그러져 있으니까 고개가 아플 것 같아. 그래서 나는 좀 고개를 들고 먹을 수 있는 음식. 쌀 튀긴 것 같은 거, 쌀 튀겨가지고. 티바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여기가 하도 숙여가지고. 과자 같은 거 어때? 집에다가 이제 실에다 매달아가지고 집에 이렇게 놔둬서 혼자 과자 따먹고. 그래도 되지. 왜 그냥 목이 미니 과자 이런 거 해가지고. 재밌게 살 수 있겠네요. 재밌지 뭐. 언니, 언니 그거 어때? 초란. 와, 그거 진짜 아니야. 그거는 진짜 자존감을 떨어질 것 같아. 가뜩이나 운전도 초짜인데. 초란. 하지만. 하지만 초란은 처음 나온 그 달걀이지만 안에 보면 정말 옹골차. 그렇지. 에너지가 넘치지. 그 노란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. 막 이렇게 막 당당하게 막 노란자 이렇게 돼 있고 퍼져 있지가 않아. 그래서 이거 다 보면서 아, 얘도 초보지만 이렇게 알찬 알을 낳았는데 나도 좀 알차게 가보자. 그러네. 뭔가 꽃대기를 까고. 그래. 언니 나 초록 후라이가 요즘 완전 꽂혔어. 계란이 왔어요. 계란이 왔어요. 운전이 밥 먹는 일상 같은 거거든. 그치. 약간 그 돈을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음식이면 되게 좋을 것 같아. 아, 그러니까 일상적인 거. 잘 돌아가는 거. 잘 돌아가는 거 이런 걸 먹으면 어때? 지금 회전초밥 같은 거. 회전초밥 같은 거. 잘 돌아가시라고. 돌아가지. 조금 안 맞긴 하지만 얘네 집이니까 은희 의견을 들어. 회전초밥. 그냥 억지로 붙인 느낌인데. 회전초밥 잘 돌아가긴 해. 그냥 잘 돌아가. 돌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 골라 먹듯이. 골라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. 너무 좋아, 초라. 그래, 초라.